잘 안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야외 방송이다 보니까 좀 터지는 것 좀 이해해줘. 괜찮지 이제? 화질 생각해서 좀 올려버리니까 좀 터지나 보다. 잘 돼요 이제?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갑시다. 근데 국토는 진짜, 국토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날씨에 국토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그치? 경사인 데가 아니니까. 아, 그래도 날씨가 많이 힘든데 거의 국토는 벌칙 느낌으로다가 하는 그런 좀 미션 아닌가요? 힘들지? 그 맛에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어, 발 조심하세요. 다리 힘 풀릴 뻔했다. 와, 나도 그거 알지. 더워 죽겠다. 예? 같이 예? 예? 어, 그럼 남산 정도는 올라가신 적 있어요? 남산 가본 적 없어요. 어, 한 번도 없으세요? 네. 그래도 저는 대구에서 이사 와가지고 뭔가 서울 오면 막 남산, 막 경복궁 이런 데 진짜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었거든. 서울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갈 데가 없어서. 진짜요? 서울 오래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인천인 것 같아요. 아, 인천이세요? 서울에도 좀 살았었어갖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거의 평지예요. 다 왔어, 끝. 네. 진짜로. 오픈. 힘들긴 하다. 혹시 현금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계좌이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혹시 과일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딸기랑 네. 오렌지. 딸기, 오렌지 빼고 다 사왔는데 큰일 났다. 아, 싸왔어요? 네, 아 요즘 가방에 뭐, 있어요 지금? 아, 가방에 있어요. 올라가서 먹으려고. 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아, 너무 배고프더라고. 공복이 올라오니까. 공복이세요? 아니요, 그렇게 공복은 또 아니에요. 아침 드시고 오신 거예요? 네. 아, 늦게 거의 새벽쯤에 짬뽕 국물 조 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팔 벌려뛰기 뭐라고? 감사합니다. 아, 저 그 제가 야방할 때 운동 리액션이 있거든요. 네. 팔 벌려뛰기랑 스쿼트나 뭐 댄스 PT.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혹시 저쪽에 그 의자 나오면은 앉아 계시면 제가 옆에서 좀 네, 해도 하셔야지. 되겠죠? 네. 아,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은 벤치 있거든? 나한테 시키는 거면 안 하면 되죠. 네. 벤치 있는데 옆에서 바로 할게. 와, 레이션이야. 다 왔어, 여기가 정상. 목욕 8번 너무 힘들고 팔 벌려뛰기. 아이스크림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어, 근데 여기 조금 올라가면 있는데 또 너무 더우면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일단 한번 올라가 보고. 가게가 아니라? 네, 가게는 그 아니고 아이스박스 가지고? 네, 맞아 맞아. 아. 옛날 아이스 깻기 그런 느낌. 다 왔습니다. 여기 자리 빈 곳 있으면 좀 앉아요. 네. 근데 벤츠는 없어 보이는데? 아, 저기 하나 있다. 어디요? 봐라. 아, 어, 있다. 팔 벌려뛰기 좀 하고 올게요. 구석탱이에서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아, 이거 완전 땡볕이네요. 그게 몇 개짜리 릭션이야? 저기 100개요. 100개 5개씩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좀 쉽게 보는 편이었구나. 왜, 왜요? 왜요? 저는 이제 시그춤 같은 거. 네. 어, 시그춤 또 있으세요? 네. 오! 뭐, 그럼 뭐가 약간 주력이세요? 띵띵땅땅이랑 뭐였더라? 약간 좀 유행하는 것들? 어, 막 진 앞에? 네, 그런 거. 그 몇 개 정도예요? 뭐였더라? 주차? 뭐였지 그거? 주차? 은근 많이 하는 거? 은근 춤 잘 춤 이러시는데요? 오, 진, 진 앞에 토카 토카 이런 거. 네, 맞아 맞아. 어, 몇 개 정도예요 그러면? 777개랑 뭐 800개 뭐 그 정도. 네, 700개에서 한 900개 사이. 오. 저 저랑도 비슷해요. 아, 꽃도 출 줄 아세요? 꽃? 꽃도 있었어요. 근데 한 두 번밖에 못 쳤던 것 같아요. 아... 와, 근데 이게 정상 와가지고 바람 살살 보니까 또 괜찮네. 나 등산 좋아했네. 어. 나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음 주도 나오실? 미치셨어요? 아, 좋다면서요. 에? 에? 10. 아, 시원하니 좋다. 딱 여기가 네. 능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이제 좀 체력이 되면은 옆에 이제 능선 이어서 저기 옆에 인왕산까지 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너무 힘들고 사실 여기 좀 여기가 제일 적당하겠죠. 이 정도면 여기 찍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게 좀 제일 낫겠죠. 여기 그럼 약간 좀 햇볕이니까 저기 절로 조금만 올라갈까요? 네네네. 저기 가면은 아예 그늘이거든요. 갑시다. 먼저 가세요. 가방 안겨봐요. 더 가면 힘들어. 진짜 힘들어. 힘들어 죽어. 여기가 진짜 뷰가 진짜 좋아요. 잠시... 전 뭔가 이제 좀 약간 몸이 풀린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정상 가실래요? 센 척이 아니라 뭔가 딱 이제 피가 도는 듯한 느낌? 어, 근데 맞아. 맞아. 여기가 뷰가 진짜 좋아요. 아, 짠. 예쁘다. 미세먼지 이 정도는 진짜 좀 심한 거죠? 별로 안 심한 거예요. 이게요? 네, 오늘 한 60, 8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00 안 넘어요. 진짜 심하면 건물이 아예 안 보이던데. 롯데타워 맞아. 여기 말고 여기 조금 지나가면은 네. 그늘 있어요. 미세먼지? 좀 낮죠 여기? 바람 좀 불고 이래서 그쵸? 괜찮네. 아, 여긴 사람이 저 자리 좋네. 어디요? 저기 오케이 오,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앉을까요? 네. 딱 좋다. 어, 근데 벌써 북토하는 날이 정해진 거예요? 네. 다음 주? 다음 주라고 네. 올라오는데.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면 더 더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근데 뭐 해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것도 막 약간 지역을 정하고 딱 여기까지예요. 청라에서. 청라에서? 제2롯데타워 앞까지니까 60km. 그럼 많이 긴 건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야? 다음 주 장마라고 하시네. 월, 화만 비가 와요. 수요일부터는 비가 안 와요. 아이, 운동은 또 혼자 해야지. 아, 이거 과일 좀 드실래요? 네네.
그래도 집에 싸왔는데 적당히 먹고 어차피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뭐 나름 저기 구성이 있네. 사왔어요. 나는 배달 시켜 사과랑 배 같은 것만 있는 줄, 감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오렌지랑 방울토마토랑 또 저 뭐야 멜론이랑 용과랑 참외랑 이렇게 있네요. 아니, 배달 저는 좀 자취하면은 과일을 좀 잘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잘 나와가지고. 네, 배달이 낫지. 왜냐면은 이거 맞아. 스스로 준비하는 거 자체가 주접이야 여러분들. 그게 주접이야. 주접이요? 아니 굳이 뭐 돈 버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맞아. 맞아. 집에서... 나 땀이네. 와 뭐야. 땀 많이 나셨네. 수박은 한 통 따로 샀는데 어제도 배고파서 먹었어요. 수박 안 좋아하시죠? 저 수박 좋아해요. 수박 있네요 근데. 있네요. 하나 끼워져 있다. 잘 먹겠습니다. 네네 드세요. 지금 먹고 계세요. 전 전화하고 갔다 오세요. 예. 뭐 점심 예약해야 돼. 그럼 백숙으로 한번 알아. 예약 한번 해놓을게요. 에어컨 빵빵한 대로. 오케이. 아, 좋네. 아 이제 생각보다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아. 올라갈 때 이제 말을 하니까 숨이 찬 거지. 나 솔직히 뭐 더 가도 되겠는데? 나 아마 다음 주에 국토 60km 중에 한 15km는 첫날에 바로 갈 듯? 이거 솔직히 다들 생각도 못 했잖아. 나도 약간 걱정을 하긴 했어. 뒤에 왜? 뒤에 다 이렇게 그 어르신분들이 이 피톤치드 맞으면서 운기 조식 같은 거 하는 거야. 약간 기를 모으는 행위. 우리도 다 나이 먹으면 뒤에 저기 어르신들처럼 하는 거지. 맛있다. 미리 근데 전화 해놔야 돼. 왜냐면은 백숙집 이런데 한 시간 전에 전화를 해놔야, 예약을 해놔야 바로 가자마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짭다리 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할만하다고 밤새고 와서 교감 신경계 마비된 노 키우. 그러네. 나 밤새고 왔잖아 지금. 차에서 잔 게 다예요. 잠을 못 잤어. 랄프도 못 자고 랄프랑 얘기하다가 날 새버렸어. 애매하더라고 자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제 5시 한 18분 정도에 방종하고 그러고 이제 잠을 안 자고 차 안에서 랄프가 운전할 동안 좀 잤으니까 뭐 1시간 20분 정도 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저 등산했잖아. 센터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보다 체력이 나쁘지 않아요. 예. 내가 약한 거는 막 순발력을 이용한 것들 그런 건 잘 못해. 아 몸이 무겁다 보니까. 예. 아. 토마토? 아니, 토마토는 이제 그릴레 형님 드셔야 돼.
용과가 존나 맛있네. 용과 아니에요, 용과? 근데 진짜 세상 좋아졌다. 방송한 지 3년 딸이가 13년 딸이한테 과일 이렇게 맡겨놓고 호스트가 지 자리 비우고 통화하고 있네. 세상 좋아졌어. 하... 웃기지 않아? 웃기다. 안 되겠다. 혼내줘야겠다. 휴지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혼내줘야겠다는 게 나는 토마토 먹을 토마토 먹으려 그랬는데. 고백하라는 게 이거 버렸는데 온다. 예약하셨어요? 네. 뭘로 예약했어요? 오리로? 오리 능이로요. 아, 능이 오리 좋지. 오리 물티슈 녹두? 있어요? 물티슈 네, 나 좀 묻어가지고. 여기 있어. 네. 오리 녹두도 있다던데 녹두랑 능이랑 무슨 차이예요? 녹두가 약간... 저기죠. 녹두가 이제 녹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그 녹두 드셔보셨잖아요. 녹두 죽, 녹두 전. 약간 초록색. 네. 약간 팥도 아닌 것이 약간 그 걸걸한 느낌의. 네. 좀 더 이제 그 죽 같은 거 먹으면 조금 더 뭔가 걸쭉하죠. 능이는 이제 능이버섯. 능이버섯이 또 건강에 좋거든요. 네. 다 좀 쌔그럽다. 네? 좀 달진 않죠, 그쵸? 아니 뭐 단 건 달고 그런 거 같아요. 많이 먹었어요. 용가 맛있네. 용가 먹고 싶었는데. 네. 집에 가서 드세요. 그냥. 많이 드셨어요? 네, 좀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이거 과일 먹고 하니까 좋네. 근데 여기가 그늘인가요? 직사광선을 지금 직방으로 막고 있는데 아까 그 자리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자리 선점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늘이에요. 아. 그럼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 괜찮아요. 좀 이따가 어차피 네. 좀 서부덕서부장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혹시 있어요? 네? 뚜껑. 뚜껑? 어, 뚜껑 떨어져 버렸다. 저거. 이상한데. 네, 아이고. 직사광선이네요. 너도 한번 당해봐. 좀 세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기가. 이 자리가 세네. 원래 사실 가던 매일 가던 데는 좀 사람이 많아서 예약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좀 예약을 했거든요. 약간 사람이 있어서 좀 가림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약은 해놨습니다. 배고프세요? 아 괜찮아요. 혹시 저는 네네. 뚜벅이라서 네. 혹시 그 코트님 차로 이동해도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 좀 밥 먹는 곳이 한 5분 10분 거리거든요. 네네. 저는 뚜벅이라 차가 없어서 아니 저희 차 타고 가요. 네. 네. 그게 맞지. 그러지 말고 네. 거기가 룸이 아니라 가림막이잖아요. 네. 어르신분들 대화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는 랄프한테 알아보라고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괜찮을까요? 네, 네. 저는 좋죠. 잠시만 여러분들. 그게 맞아.
가림막으로는 도저히 그 사운드를 저기 할 수가 없어. 어. 아, 그러면 너무 저는 좋죠. 네네네. 예약 취소를 전해야 돼. 가까운데 닭백숙집 있잖아. 그 어, 올이 되는 곳을 해가 어, 전화하기도 전에 알아보고 있었대요. 네. 아 진짜요? 이거지. 알겠어. 그, 저기 그러면 그 저기 룸으로 잡아. 룸으로. 좋아 좋아. 그렇게 하고 에어컨 빵빵한 곳으로. 어 그래 알겠어. 빨리 예약 좀 해줘. 그래야 갈 수 있지. 반경 한 5km 내로. 아 반경 10km 내로.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여기가 바로 앞에 잠실 있고 그래가지고 예. 성대모사요? 뭐 해드릴까요? 100개 쏘시면 해드릴게요. 이경영? 이경영 해드릴게요. 네. 저 완전 다 젖었어. 근데 되게 바람 부니까 시원하네. 네. 근데 건빵이 진짜 많네요. 나는 그릴레 형님이 그 엄청 풍선 많이 받고 막 달에 100만 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원래. 예. 근데 저 건빵분들이 많이 계시네. 아 다 내 팬들이야? 오히려 좋아. 잘하고 있다. 족박이도. 소고기와 뛰님 별풍선 100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경영 기억 기억. 이경영 아 성대모사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개인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개인기 없고 그냥 댄스만 좀 댄스. 네. 이경영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네. 오, 되게 개인기가 많으신가 보다. 아, 그 시청자분들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 취소는 안 당하죠. 나는 포장으로 해버렸어. 이미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아, 닭이 들어갔대요? 네, 그래서 이따가. 아, 그럼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안정하고 그냥 그래도 방송이 좀 우선으로 돼야 되니까. 저는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대구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서울 맛집이나 이런 밥집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차를 왜 안 샀어요? 저 아직 뭐 차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택시 타고 이동하는 아 맞아 택시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그 경제적이긴 해요.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으면 차가 편한데 네. 택시가 낫죠. 근데 이게 차가 없으니까 약간 이동하는 게 조금 공방이나 이런 게 막 경기도나 이런 데 강원도 이런 데 또 막 한 번씩 있어서 그것만 한 번씩 좀 이동하는 게 좀 힘들고 그렇지 평소에는 뭐 야방하고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게 그 BJ끼리는 또 이렇게 암묵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번 나가면 한번 나와주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품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그 국토를 2박 3일을 해요. 네. 근데 뭐 처음부터 같이 걷자는 건 아니고 네. 서울 근교에 이제 좀 오면은 같이 뭐 식사나 합시다. 좋아요. 예. 네. 저 잠깐 뭐 한 뭐 2, 3km 정도만 걸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걷다 보면 이제 외롭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좋아요. 네. 불러 주시면 전 나 전화 할게요. 네. 좋은 거 같아요. 2, 30km가 아니야. 2, 30km 못 걷지. 2, 30km는 힘들죠. 그건 이제 민폐고. 한 뭐 3, 4km? 약간 요 정도. 소고기와 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2,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렇죠. 이경영 먹튀하노. 재밌네. 예? 재밌어. 뭐야? 짭다리 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짧아요? 오늘 포장한 능이 백숙 킵해놨다가 코트 오면 갖다 주자. 아, 그 포장이요? 포장은 그릴레 형님 드시는 게 낫죠. 아, 저는 네. 제가 들고 갈게요. 네. 근데 또 그거
뭐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집에 또 먹을 거 이렇게 있으면 그쵸, 맞아요. 예, 꺼내 와가지고 아, 여러분 저 잠깐만 아니, 저 아니, 아까 닭백숙 먹어. 가져갔던 거 그거 좀 먹어야겠다 아, 이러면서 그거 뭐 좀 떠먹으면서 있으면 오히려 좋죠. 예, 그리고 사실 닭백숙집 특징이 뭐냐면 남은 거는 다 싸가요 거의. 아~ 예, 왜냐면 이제 건강하고 몸에 좋고 또 이제 죽 같은 것도 집에서 먹기 좋으니까 고깃집 거예요? 가서는 보통 안 싸가잖아요. 아, 예, 근데 닭백숙 같은 이제 그런 집은 많이 싸가요. 예. 아 맞아. 오늘은 저도 배고파가지고 그럼 약간 그러면 매니저분한테 부탁드려. 네, 지금 예약을 했어요. 네. 예약했어요. 네네네. 오, 다행이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실례될까봐 혹시나. 아니 뭐 실례될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뭐 저 예약하고 그런 거 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 착착 일 착착. 근데 정상치고는 뷰가 참 답답하네요. 아니 저기 뷰가 좋아요 사실. 네. 근데 저쪽은 좀 햇볕이 좀 강해가지고 내려갈 때 보고 내려가도 아니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초기 오빠 미출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올라왔잖아. 네 형님 혹시 타 플랫폼에 사진 올린 적 없죠? 어 없어요. 조용 신고하게요. 보면은 예 지금 뷰가 굉장히 답답해요. 아니 보면 저기 바로 앞에 나무 있거든요. 나 사실 정상이 올라오면 예 뭔가 좀 이렇게 그 광경이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앞에 나무 있고 이래가지고 예 좀 또 색다른 경험을 또 해보네. 예. 머리 조금만 줄이고. 네네. 좀 답답하긴 한데 그 그늘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죠. 괜찮아요 근데 예 좋네요. 자신네. 좋네 답답하네. 내려갈 때 혹시 뭐 사진 좀 찍으시나요? 사진요? 여기요? 네. 아니요. 저는 사진을 안 찍으세요? 아니 사진 찍긴 찍는데 너무 제 스스로가 아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좀 아니, 물론 아재긴 한데 네, 프로필 사진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갤러리에 막 이런 네. 거 있으면 아 프로필 사진이요? 네. 일단 제 거 그 그 화면이 이렇게 돼 있고 핸드폰 배경 화면이 일단 라이더 네 배경 이거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이거랑 아재 케이스라니. 소고기와 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님 태양호 닮았어요. 근데 진짜 약간 이 라이더 아재 그 잡채예요? 네. 라이더 이 핏이 예쁘다 멋있다. 이게 엄청 좀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헬멧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 장비하면은 막 몇백만 원 그냥 우습게 깨지죠. 안전이 근데 또 중요하고 한 거니까. 네. 아 그릴레 형님 저 뭐야 그 취미가 뭐예요? 저는 그냥 방송이 취미가 된 것 같아. 이게 취미랑 방송이랑 경계가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재미없어. 그쵸? 아니 그래도 취미라는 게 없어서 근데 어떻게 방송이 취미일 수 있지? 그래요? 또 막 진짜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그냥 방송 켜고 가게 되고 뭐 운동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일이랑 이제 좋아하는 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쵸. 예, 이제 뭐 생활 밀착형 BJ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이제 좀 방송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좋다. 네. 바람 부니까 너무 좋네. 이거다. 아 시원하네요. 와 바람 야무지게 분다. 와 그럼 라이더는 어때요? 라이더는 이제 뭐 추천할 만한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 같아요? 라이더는? 아 뭐 바이크 타는 거요? 네. 위험하죠. 위험하죠. 쉽지 않죠. 근데 뭐 이제 바이크 방송을 하고 저도 이제 뭐 강원도 같은 데 막 가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확실히 쫄보라 못해. 이게 집에서 실내에서 방송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람이 좀 어두워져요. 음침해지고 그런 거 약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 많이 안 하고 집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좀 그렇게 어두워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도 혼자 있으면 말 안 하잖아요. 방구석에서 그러다 방송만 보니까. 하다가 네. 바이크 탄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방송하면서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스트레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릴레 형님도 마냥 행복하진 않잖아. 마냥 좋으면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방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 그쵸. 그죠. 예. 네. 모두가 날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데서 쌓인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많이 풀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류애를 충족시키고 온다. 밖에 나가서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좀 하고,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딱 월화 쉬니까 수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수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류애가 아주 그냥 사라져가요.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불특정 다수들을 마주하잖아 우리가. 어 근데 맞아요. 다양한 분들이 진짜 네, 많잖아요. 좀 속된 말 이게 뭐 공식 방송 아니니까. 아 네네네. 진짜 병신 같은 새끼들이랑 그러니까 막 정말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랑 이렇게 막 그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한숨 푹푹 나오죠. 나한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은 수요일. 왜냐면은 이제 제 일의 존재가 제 이름이 윤태훈이에요. 제 일의 존재가 윤태훈이고 제 2의 존재가 노래하는 코트인데. 이 제 1의 존재로 살다가 제 2의 존재로 딱 바뀌는 딱 그 시기 딱 그 예 수요일이 그때 진짜 짜증나 어 막 스트레스 병샷 새끼를 만나니까 열받죠 예 방송 욕 많이 안 하죠 저는 잘 아예 안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잘 안 해요 네 소고기와 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재요 여기 릴레형 방송이에요 너가 게스트라고요 아 근데 네네. 진짜 약간 리프레스는 진짜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예 맞아요 하지만 라이더는 집에서 그냥 오토바이나 타야 되겠다 아니 뭐 취미를 꼭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아 저 운동 그거 수영은 좋아해요 어렸을 때 수영은 또 좋은 취미죠 어렸을 때 좀 배워가지고 어머니 따라 좀 배운 게 있어서 수영이나 네네 수영 좋죠. 수영장에서 방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개인 실내 수영장은 방송 어렵던데요. 아 그래도 이제 그래도 여쭤봤는데. 그러면 뭐 풀빌라 가서 하겠네. 해봤자. 그럼 야, 시청자 잘 나오겠다. 비키니 내놓으라고. 아직 비키니 입은 적이 없어요? 많죠. 아 많아요? 저 한 한 달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야. 그때는 그럼... 약간 공약으로 100만 클럽 공약으로 한번 했었었는데 와. 처음으로. 비키니 수영 좋아해가지고 수영 좀 했고 그런 거 아니면 취미를 어렵다 취미가 이제 방송이 돼야지 이제 막 취미가 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네. 뭐 꼭 나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구분은 필요하다 구분은 있어야 네, 된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일상생활이랑 구분이 안 가버리고 그냥 뭔가 너무 정체성을 방송 쪽으로만 가버리면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BJ들이 정신병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상담도 많이 받아봤고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멘탈이 깨지는 그런 이제 BJ분들 많이 봐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뭐 약간 좀 구분은 필요하다 라이더 전에는 뭐 취미셨어요? 라이더 하기 전에는 뭐 게임하고 영화 보고 그런 게 취미였죠. 영화 뭐 이제 뭐 OTT 요즘 많이 보잖아요. 넷플릭스나 아, 이런 그쵸, 것들. 맞아요. 예, 그런 것들. 오,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전 요즘 그렇게 봐요. 유튜브로 요약. 요약본. 15분짜리. 그게 개꿀이지. 그렇게 밥 먹으면서 예. 진짜. 그런 거 딱 보면은 이제 밥 먹을 때 진짜 좋아. 뭐 먹을 때. 예. 맞아. 맞아요. 하나 딱 보면은 한 30-40분으로 이렇게 딱 요약돼 있고 맞아요 또 그분들이 요약해주는 게 개꿀이에요 맞아요 지금 머리 쏙쏙 들어오니까 다 이해가 돼 맞아 그래서 뭐 따로 본 건 없고 약간 그렇게 많이 보고 아니면 또 무한도전 이런 것 좀 많이 보고 아 옛날 예능? 네 아. 옛날 예능은 약간 보면 좀 그냥 생각 들고 아니면 또 요즘 유튜브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좀 제가 해보고 싶은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쪽으로 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잘 됐나 막 약간 이런 것도 약간 분석하면서 보고 이런 거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성공할 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공식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연구하고 뭔가 나도 참고하면 참고해보고 그런 게 괜찮죠 제가 봤을 때 그릴레 형님은 룩북 같은 거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룩북은 좀 약간 일회성 느낌 아니에요? 일단 그걸로 나를 알리는 거죠. 그걸 이제 나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맛집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소스를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올리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엄청 유튜브를 엄청 또 길게 보는데 제가 네네. 나이가 들어서도 그 룩북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딱 드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유튜브 내에서도 그 이진이었나 예전에 롤코녀라 그래 가지고 롤러코스터 그 연예인분 있잖아요. 연기자분. 그분 보니까 뭐 100만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룩북으로 만으려 룩북도 하시고 그분은 이제 피아노를 되게 잘 쳐요. 근데 일단은 좀 뭔가 남성분들에게 그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 좀 섹시한 의상을 입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하는데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해요. 이혜인 씨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게 또 막 룩북은 노딱 이런 것도 좀 약간 선타기 느낌이라서 좀 잘 하면은 근데 뭐 룩북이 그렇게 막 외설적인 건 아니에요. 그쵸, 내가 봤을 때는. 예. 맞죠. 그러니까는 뭐 룩북 약간 룩북 영상들 보면 진짜 많잖아요. 예. 모델분들도 많이 하시고. 아 제가 워낙에나 제가 좀 약간 호사가 기질이 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한테. 아 진짜. 예. 제가 또 저는 이제 SNS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제 팬카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팬카페에 이제 올라오는 자료 같은 거 오늘의 이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거 하는 곳이 제 카페예요. 어, 안 그래도 네. 네이버에 노래하는 코트 검색할까 바로 밑에 카페 뜨던데 눌러보진 않았어요. 네, 잘하셨어요. 왜요? 네. 저 약간 사실 그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 있어. ASMR. ASMR. 아, 목소리가 또 나쁘지 않으시니까. 해보려고. ASMR. 다른 분들과 어떻게 좀 잘 됐나 약간 분석도 좀 하고 좀 계속 그렇게 좀 연구 중입니다. 그릴레형님은 참 그 이제 스스로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주 보기 좋아요. 예. 예. 잘 되셨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짜로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조금 그리고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네.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맑은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뭔가 음침한 사람인지 어 그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약간 그 가식적인 사람인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근데 네. 에너지가 밝아요. 밝고 아주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보기가 좋네 아주. 어 선배님이시다. 네. 안 그래도 50만이시던데요? 아 예예 그 저기 그 본 채널이랑 이제 그 훈련상 채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안 그래도 올라오는데 코트님 알아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뭐 다른 게스트 분들이랑도 다니면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예. 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여기 이제 어르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은 사실 모르죠. 예. 잘 모르시긴 그죠, 하죠. 그죠. 표정이 그러니까 햇빛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한 거지. 오히려 네. 여기가 또 그늘이 또 지네. 괜찮으세요? 왜 햇빛은 나한테만 올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색색되고 또 이렇게 그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벤치 살짝 앉아가지고 그쵸? 토크하니까 그쵸?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숨소리, 예, 섹섹대고. 아 옆으로 좀 오실래요? 자리 바꾸시죠. 그건 싫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 여기 또 좋거든. 그흠. 아 그럼 약간 점심 예약한 데는 어디 쪽이에요? 백숙이에요? 백숙. 뭐 10km 반경 내에서 예약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리고 백숙집은 1시간 전에 예약을 해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뭐 저 나중에 이제 가자마자 바로 또 요리가 나오니까 아 물론 가서 뭐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데 흐름이 끊기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조금 토크를 좀 하다가 한 10분 정도만 더 있다가 그러고 내려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저기 추천을 드리는 거고 아, 원래 이제 방송에 또 호스트는 그릴레 형님이니까 그릴레 형님이 또 이끄시는 대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 먹었어요. 네가 게스트지, 네가 방송하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 와 근데 이거 이야기 보따리가 진짜 계속 나오네요 진짜로. 다른 게스트분은 안 그랬어요? 저는 아니, 원래 대화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토크하는 걸 정말 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네네. 아, 그 약간 그런 아 전화가 게... 지금 왔거든요. 네네네. 지금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네.
예약됐다고 하니까 예, 한 10분 뒤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게 네네네. 약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요. 전혀요. 방송이 이제 딱 11시에 켜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저희 시청자분들 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건 솔직히 팩트잖아. 보통은 오프닝 곡으로 노래 3개 내지 5개 정도 틀면 그 안에 다들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그 좀 그런 편이 좀 게을러요. 저 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1시에 이제 노래 3개 틀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3개 틀고 유튜브 영상 두어 개 틀어가지고 11시에 키면 11시 30분에 들어온 인간들이에요. 아니 그 분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11시 30분에 이제 딱 이제 그쯤 되면 한 700명, 800명 정도 돼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캠을 켜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즉흥이에요, 모든 게. 예. 얘기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으면은 그대로 절대 안 풀려. 방송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내가 이런 드립을 쳐야겠다,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나면 이렇게 해야겠다. 머리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지만 사실 그 상황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그 약간 좀 그거는 이제 방송하면서 좀 이렇게 좀 스킬이 좀 는 건가요? 아니 원래 좀 글쎄요 제가 원래 말주변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뭐 언어 구사력이 좋았던 건 아닌데 어휘 같은 게 좀 늘 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커뮤니티 사이트를 좀 하고 근데 커뮤니티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 이제 저는 아니에요. BJ분들이 또 팬코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팬카페가 또 있고 워낙에나 그냥 좀 그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아요. 우리 직업 자체가 원래 말하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예. 그릴레 형님도 말씀 잘 하시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그릴레 형님이 방송 스킬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예. 왜냐면은 아니 생각해봐요. 그 저녁에 방송하실 때 1200명 정도 보셨다면서요 어제. 근데 그게 전부 몸매빨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몸매빨 같아요? 지분이요, 그것도 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있다. 하는 그래요? 말하는 그래? 그릴레 형님이 엄청 저기 그 아프리카 최고의 글래머인가 보다. 이야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네 나중에 제가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매로야? 약간 그런 거 아세요? 뭐요? 짜치는 행동 그게 뭐냐면 몇 명 채워지면 뭐 하겠다 해놓고 약간 예전에 그 코코식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아십니까? 난 아니지 얘들아.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의상을 딱 입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공약을 걸고 뭐 입고. 추천 몇 개 혹은 뭐 이거 채워지면 몇 개 뭐 몇 개 채워지면 약간 약간 두산 채워지면 댄스는 있어요. 댄스를 많이 또 좋아해 주나? 그런 걸로? 아 좋네. 예. 많이 요즘 또 많이 또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때를 즐겨야 돼요. 진짜요? 예 그럼요 이때를 즐기는 거고 있긴 한때예요 원래. 또 저도 항상 드는 생각이 이제 또 마냥 또 이렇게 또 이제 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좀 걱정 같은 게 또 있긴 하죠. 어쨌든 프리랜서 느낌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이라든지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 이런 방송 생각. 엄청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3년 됐지만 나도 뭐 짧게 한 건 아니지만 좀 길게 한 편도 아니잖아요. 코트님에 비해서는 네네.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하신 분들이 난 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고시촌에서 이렇게 낙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13년의 세월 동안 정말 그 예 그 BJ계 그 뭔가 뭐랄까 이제 좀 비료로 이렇게 비료요? 비료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좀 쓰러지는 사람들 혹은 이제 쓰러졌다가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들 예 누구나 다 이렇게 또 예, 위기가 또 오기도 하고 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이제 그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 같아요. 꾸준함. 꾸준하게 이제 내가 켜야 되는 시간에 키는 거고 맞아. 그런 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뭐 딱히 예, 그 자기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릴레 형님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봐주시는 거죠.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프리카가 지금 뭐 그릴레 형님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유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플랫폼 자체가 유입이 많이 없는 편이고
오랫동안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이게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돌려먹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그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 어린 층, 10대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유입되진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다들 나이대가 좀 있으니까. 나이대 있는 느낌은 좀 있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10대가, 10대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이 조금 약간,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싶을 때는 어떤 컨텐츠를 할 때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를 하는데 그게 초등학생이 막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초등학생, 중학생 막 이런 애들. 진짜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하죠. 10년은 더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예. 왜냐면 얘네들이 커갖고 결국은 20대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내 이제 콧박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도 애칭이 콧박이에요? 네네, 콧박이들. 네, 이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대 때부터 보고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형 몇 년차 팬이에요? 8년차 팬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늙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릴레 형님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릴레 형님의 팬층은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릴레 형님이 한 30대 제 나이쯤 되고 그러면은 30대 중반 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양로원 가실까요?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한 30-40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젊은 편이네요. 20대도 나쁘지 않네. 조금 많으시고 가능하다. 그거 연령대도 보이잖아요. 네네. 50대도 있긴 한데 부캐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요.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다양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10대는 좀 많이 없는 느낌이긴 해요. 네, 제 방송 아직까지는 좀 10대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방송한 시간대가 워낙에나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몇 시에 키세요? 저녁에는? 저 9시 고정. 9시에 9시에 실내 방송하고 이제 아침에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야방 많이 하고. 요즘 밖에 나와서 가장 좀 즐거운 게 뭐가 있어요? 등산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원래 대구 사람이었어서 대구에서 쭉 그냥 계속 살아왔었거든요. 네네. 서울 이사 와서 처음에 이제 좀 서울 좀 가보고 싶은 곳 구경도 좀 가고. 서울에 그게 온 지 지금 뭐 1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1년 됐죠. 1년 좀. 근데 아직도 안 가본 곳이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제는 웬만한 좀 이제 뭐 경복궁 이런 데 큰 데는 다 가봤죠. 경복궁 있고 저기 남한산성. 그래도 뭐 안 가본 데가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그 뭐가 있을까? 한강 유람선 이런 거 타보고 유람선 싶어요. 유람선도 있고 또 저기 뭐야 저 한강 세빛 둥둥섬. 네, 거기 가가지고 한강 라면 좀 끼리 먹고. 그것도 너무 버킷리스트라서. 거기는 저도 이제 바이크 타고 자주 가는 곳이라서. 네, 거기도 약간 그 잠수교가 성지예요. 성지 바이크 라이더 성지. 그리고 저기도 있어요. 북악 스카이웨이. 거기는 이제 청와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이제 약간 좀 와인딩 코스가 좀 있고 한데 옥상에 또 가보면 거기 또 만두가 맛있어요. 그리고 그 저 라면, 그 한강 라면 같은 그 라면 먹고 만두. 야경이 오져요. 야경. 예. 그런데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가면 또 어디가 좋지? 뭐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다 가봐가지고 그리고 은근히 시장 같은데 좋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광장시장 가보고 싶어요. 광장시장. 거기도 좀 핫하다 하던데요. 좀 먹을 것도 많고. 그 있잖아. 저 뭐야 그 어르신들 많이 가는데 탑골공원. 탑골공원. 예. 또 추천하나요? 거기 또 가면은 또 그 유튜버들 거기서 100만 많이 찍었잖아요. 왜요? 뭐? 그 돼지 부속 그 돼지 도래창이랑 무슨 돼지 뭐 그런 그 부속물들을 싸게 만 원인가 좀 이제 철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뭐 그런 거 먹방도 괜찮은 것 같고. 찾아보면은 밖에 나가서 할 게 콘텐츠가 진짜 많죠. 맞죠. 흉가 가봤어요? 흉가 아니요. 아 귀신 안 믿는다면서요? 난 무서워요. 아 네? 귀신은 안 믿지만 그 그냥 분위기가 뭐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섭다기보다 그냥 그런 아무 뭐 빈집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그냥 무서운 느낌? 아 진짜요? 뭐 흉가 좋아하세요? 아니 최근에 갔다 오기도 했고 이제 워낙에나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밖에 나가고 했으면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복선들?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흉가죠. 아 그 시청자분들 네. 재밌게 보시겠다 그쵸? 네네네. 근데 사실 무섭진 않아요 그닥. 오 진짜요? 제가 귀신 안 믿기 때문에. 예. 막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하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당연 귀신을 안 믿어도 그거는 이제 그 애초에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심 같은 거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은 무섭잖아요. 여기 지금 저녁에 올라온다 생각해봐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야밤 야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
여긴 그래도 이제 좀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좀 그런 낯선 곳이고 좀 어두운 곳이면 좀 무섭긴 하죠. 또 왜 가셨어요? 그냥 미션 받아서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각도 좀 뽑을 겸 그렇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제 여비제이 분들 한 세 분 섭외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었어요. 네. 근데 조회수 더럽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약간 그런 각 네. 같은 것도 좀 막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야죠. 네. 그럼 약간 요럴 때 뭔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전혀. 근데 진짜 유튜브는 아무리 해도 뭐 내가 아직 100만도 안 돼봤지만 그래도 뭔가 유튜브 하면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 아 이거 하면 좀 터지겠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안 터지고 의외의 곳에서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래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좀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워낙에나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고 뭐 예. 트렌드를 따라가라. 예. 근데 이게 뭔가 좀 항상 나는 이제 다른 BJ분들이랑 방송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캠분들이랑 항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거진다 뭔가 항상 방송의 흐름이 약간 피드백 해주고 약간 상담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 되게 편하게 예. 잘 얘기해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약간 아이. 고민 상담 느낌으로 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느낌이야. 그럼 뭘 원하시는 뭐 그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림 아니 오히려 저는 좋아요. 예,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또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예, 그런 거죠. 진짜 그릴레 형님이랑 이런 오늘 방송의 케미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진짜 의외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릴레 형님에 대해서 1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릴레 형님을 뭐 보이콧 한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저 자체가 워낙 아프리카를 안 봐요. 예. 안 보다 보니까 아 즐겨찾기 정말 몰랐고 안 하셨나요? 즐겨찾기요? 즐겨찾기 전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 잘라서 그렇다 뭐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신중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안 보니까. 아 근데 이해는 돼요. 저도 방송보다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보니까 안 보니까 뭔가 이해가 확 됐어. 그럼 뭘 보냐고? 뭘 보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저는 유튜브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구독해놓은 채널들 몇 개인지 한번 봐보실래요? 전 유튜브에 미쳤어요. 유튜브 쇼폼 같은 거 보다 보면 시간 엄청 빨리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엄청 많아요. 그 구독 채널 봐봐요. 미쳤죠? 내려내려 끝? 예, 이 정도는. 그릴레 형이 없네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릴레 형. 아 잠깐만 이거는 내 하겠습니다. 공개정이 아니다. 이게 대박이다. 있겠냐? 봐봐요. 엄청 많네요. 저 외국 채널도 있고 여러 주제. 와. 뭐 바이크 게임, 영화 무슨 이러니, 뭐 이런. 먹방 음식 뭐 이런 거. 이러시니까 또 이야기 보따리가 넘쳐. 계속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들 보면 이제 구독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이 사람들이 새로 올린 영상들을 이제 골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뭐 밥 먹으면서 보고 그런 거라서. 예. 네. 한번 여쭤봐도 맞아요. 되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룩북 채널도 있나요? 없어요. 안 봐요. 아니 채팅창에 있어. 아 룩북 채널. 물어보지 마. 안 봐 안 봐. 1도 1절 안 봐요. 예. 네. 남이 옷 갈아입는 거 관심이 별로 없어요. ISTP 특이해 그게. 남한테 크게 관심 없는 거.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남한테 딱히 관심 없는 거. 그럼 약간 본인 막 그 노래하는 코트 막 검색을 많이 하시나요? 저를 검색하는 네. 거요? 저를 검색하진 않고요. 네. 그 제 풀영상 채널에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에 이제 올라가는 댓글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팬카페가 있어요. 팬카페 이렇게 보면 팬카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엄청 많이 또 글도 엄청 예, 많이 올려주셨네요. 독토할 수 있을까? 이거 저희가 지금 방송한 거 이렇게 짤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네요? 예, 약간 팬코처럼. 요즘 코왕 요즘 방송 열심히 한 후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돼지형이 산을 탄다고? 이런 거 보면서. 예. 아 근데 나도 약간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올라오는 지금 그런 그 이슈들 뭐 사회면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재밌는 자료 같은 것들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 방송을 한번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네. 아 저도 저런 팬카페나 방송국 약간 게시판 이런 게 또 활성화되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팬코가 있으니까 팬코 인기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팬코를 안 해요.
어, 진짜요? 네. 그럼 그, 뭐 보세요? 모르겠어요. 팬코인들이 저를 완전 보이콧해가지고 그 코트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 아주 빛으로 오지게 박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제가 약간 볼드모트 같은 존재거든요. 볼드모트?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그들에게 언급되지 않아도 제 팬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방송에 이제 명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말. 팬카페. 네네. 너무 좋습니다. 어. 저 이제 뭐 슬슬 그럼 좀 내려갈까요? 네. 예, 예, 예. 저 이것만 좀 정리 좀 할게요. 오. 오. 네네.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지, 산에? 그쵸. 어. 비둘기 담당 일진이 누구죠? 고양인가요? 비둘기는 누가 잡지? 와, 이 새끼들 그냥 털렁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 봐라. 와, 싸대기 마렵다. 예. 네. 맹독류들이 부엉이 담당 일진이야? 야, 이거 너무 많아 여기는. 카운터를 좀 쳐야지 안 되겠다 이거. 아차산에 비둘기 무지하게 많네. 제가 좀 접어드릴게요. 저는 똑같은 거라서 이게 좋아요. 그죠? 맞아, 야방할 때 이게 진짜 좋아.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시죠. 갑시다. 발 조심하시고. 네.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또 숨이 차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집에서 보온병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물 먹을 때 쓰는 2리터짜리 제가 저는 텀블러도 엄청 큰 거 써요. 근데 방송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니까 네, 말도 많이 하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셔야 돼. 맞아. 텀블러는 좀 무겁고 잘 안 들고 오신 거 같아요. 많이 무거울 거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냉수 그냥 만땅 담아가지고 마시면서 가면 좋죠. 어떤 길로 서부쪽 내려가면 되겠죠? 네네. 오케이. 다른 코스가 또 있어요? 일로 내려가면 되긴 한데 여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뭐 절벽 아니에요 저기는? 여기도 길이 일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 안전. 근데 좀 올라오니까 막 그렇게 힘들진 않죠? 저는 전혀 힘들다고 생각 안 해서 땀은 많이 흘렸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센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갈만하다. 다행이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릴레 형님이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은 게 좀 느껴져가지고 아니, 최대한 저는 호흡 조절하더라고. 아니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야. 같이 산 이제 뭐 이렇게 산악을 하는데 이제 뭐 등산을 하는데 누가 더 숨차냐, 누가 더 빨리, 누가 아니, 더 빠르게 올라가고 누가 더 덜 힘들어 하냐. 아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막 내심 그릴레 형님도 속으로 나한테 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호흡 조절 막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옆에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또 코트님이 말도 잘 해주시고 또 얘기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자꾸 쉬어가면서 이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들켰나? 약간 허당기가 좀 있으세요. 제가요? 예. 아니 나는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뭐냐면 이제 왜요 왜요? 내가 몸이 워낙에 뚱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 할 수 있겠냐 등산? 그랬는데 뭐 어렵지 않은데 뭐 이 정도면은. 저 사실 진짜 댓글에 너무 막 진짜 우리 고항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예쁜 댓글이랑 함께. 아 그릴레 형님 공지에? 네네네 공지에. 그 사진 어디서 갖다 쓴 거예요? 누구한테? 그 운영자가 있죠? 운영자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운영자님들이 그렇게 음흉한 사진을 가지고 쓰는지 모르고 좋은 사진 많은데 웃고 있는 사진도 많고. 아니 너무 안 그래도. 아 그거 내가 파마했을 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좀 오래된 이제 사진인가요? 네, 좀 오래됐죠. 그 사진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진인데 뭐 다음에 또 있으면 또 예쁜 걸로 넣어주세요. 나는 솔직히 말할까요? 네. 전 코트님 얼굴 안 봤어. 그 내 얼굴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원래 그런 거죠 BJ는. 네. 저도 그릴레 형님 얼굴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에, 더 신기했던 거야. 왜냐면은 전혀 사전 정보 없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이제 들었던 사전 정보는 시청자 수가 꽤 된다. 그리고 이제 폼이 좋다. 몸매가 좋다. 이런 얘기,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좀 들었어가지고 와 너무 누가 알아봐 주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릴리 형님 다 아시던데요? 진짜요? 네 고마워 어 근데 저희 일로 올라왔나요? 몰라요 혹시 길치세요? 길치는 아니세요? 근데 사실 이건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알아야지 내가 여기 지금 아차산 처음 오는 초행길한테 이 길이 맞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분명히 이런 이 길이 맞나 근데 일로 내려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아니 뭐 아차산 빠꿈이 아니었어요? 뭐 올 때마다 빠꿈인데? 또 올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로 내려가면 맞아 왜냐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등산로는 아니라서 오히려 나는 등산객분들이 좀 많으면은 오히려 편해요 길을 안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편해 배도 고프다 그럼 보통 막 음식도 많이 해 드세요? 요리도 많이 해 드시나요? 그럼 다 시켜 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배달이에요. 왜냐면 요즘 뭐 아무리 뭐 밀키트가 잘 나오고 뭐 하고 있었어도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다 놓고 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집에 항상 그 통조림 말고는 안 사다 놓는 편이에요. 밀키트도 맞아. 며칠 지나면은 못 쓰게 되던데. 맞아요, 맞아요. 잘 나오긴 하더라. 그릴리 형님 지금 파트너 BJ시죠? 아니요, 아니요. 저 베비예요. 아, 베스트 BJ. 네. 파트너 BJ시잖아요. 몇 년차 때 받으셨어요? 저는 바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받았어요.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유튜브에서도 했었고 트위치에서도 잠깐 했었고 대선배님이시다. 여기저기 플랫폼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아프리카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주시더라고요. 우와 특급. 부럽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트너 BJ가 지금 가장 큰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저 이렇게 뭐 방송하다 보니까 좀 욕심도 좀 생기고 목표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잘 되실 합니다. 거예요. 네. 정지당하신 이력도 없으시고 한 번 있어요. 경고도 딱 한 번 있긴 해요. 정지당했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정지당했어요. 왜요? 3일. 진짜요? 6개월 동안 그 경고가 쌓여가지고. 맞아. 방송에서 좀 욕설도 좀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게이지를 풀로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갔다 오자마자 바로 3일 동안 갔다 왔죠. 저도 배지처럼 역겸한테 또 배지라 하던데 저는 비키니 방송하고 살짝 갔다 왔습니다. 오래전에. 시청자 수랑 맞바꾼 이제 그 등가교환 하신다며요? 맞죠?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맞긴 하죠. 그때 몇 명 봤어요? 그때 안달 찍었어요? 최근에는 찍었어요. 최근에. 기가 막히네. 근데 그 전에는 아니었고 요즘은 약간 19거니까 또 많이 또 궁금해서 많이 또 봐주시는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올해 이제 막 계획하는 컨텐츠나 이런 거 있어요? 좀 굵직굵직한
뭐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저도 그릴레 형님처럼 매주마다 하는 편집 상담이랑 컨텐츠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오늘의 이슈 그리고 토크온에서 이렇게 하는 그 약발방 미스테리 또 오늘의 이슈 성적 상담 그거는 일주일에 이제... 토요일에 한 번씩 하고 오늘 저녁에 하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좀 뭔가 대형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는 거는 네. 버스킹? 와 버스킹 언제 해요? 버스킹 이번 달 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음 달로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와 그것도 막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아니요 버스킹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와 아 한 번 해봤는데 그건 이제 예전에 그냥 별로 이렇게 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은비분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근데 막 되게 막 말도 잘하시고 이러셔서 버스킹도 되게 재밌게 막 잘 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할진 아직 안 정하신 거예요? 아마 뭐 인천에 사람 많이 몰리는 곳 월미도나 월미도 좋다 그런 데서 할 것 같아요. 된장찌개를 좋아해 이 노래 진짜 너무 좋게 들었거든요. 전 처음에 진짜 코트님 노래라고 해서 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실. 아니야? 다 내려왔어요. 끝. 네네. 끝. 이게 그릴리 형님 어느 정도 신발 굽이 있는 걸 신고 오셔가지고 조금 편하셨을 텐데. 네. 저는 이게 도전 딱딱하고 신고 오니까. 못 뿌리셨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집에 있는 신발이 아무거나 신고 나온 거죠. 운동화. 전 일부러 이제 등산 자주 하니까 등산화로 하나 구비했어요. 네, 저도 등산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등산할 일이 없어가지고. 발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프시면 얘기해 주세요. 업어드릴게요. 닥치세요. 글짝. 아, 이게 처음에 시원했는데 이게 미지근해져 버렸네. 그쵸. 이래서 보온병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네, 안녕! 일부러 제 얼굴 안 나오게 지금. 아, 아니에요. 네, 게스트 배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봐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단만 나오게 찍어요? 제가 뭐 등산객이에요? 네? 아니, 이게 은근 좀 이게 멀리 잡으면 좀 무거워가지고. 아니, 앵글을 너무. 알았어. 네, 밑으로 논다.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오케이. 아니, 방금이 더 나왔던 것 같아, 위로. 오케이. 그게 더 나아요. 오케이. 아, 역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는 좀 앵글 잡기 좀 힘들었잖아요. 봐주세요. 저 지금 잘 잡을게요. 네네. 진짜 고프다. 근데 원래 좀 먹었어요? 네, 공복이에요. 요즘 간헐적 단식하고 있어요. 아, 간헐적 단식. 네.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님이. 네네네. 대단하신 분이더만. 왜요? 보니까는 하루에 바나나 하나 먹고,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고. 그러고 하루를 보내요. 간헐적 단식의 진짜 최고봉이지. 중년분들에게 진짜 자기 관리하기 힘든데 말이죠. 자, 걸음이 좀 빠르죠? 네, 원래 이렇게 빠르세요? 네. 성격 급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걸음이 좀 빠른 편이에요. 덩치랑 안 맞게.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가요? 아니요. 더우니까 좀 빨리 가요, 그러면. 알겠어요. 네. 아니 지금 숨소리가 들려서 힘들어하는 게 보여. 아니 지금. 저 원래 숨소리가 원래 이래요. 아 그래요? 네. 맞지 여러분들. 등산하면 좀 더 심해지고. 숨소리 오히려 좋아. 와 근데 땀이 막 진짜 비 오듯이 막 하다. 이걸 즐겨요. 즐겨요? 네. 집에 가서 이제 맞아 샤워 딱 하면은 냄새에다 샤워 야무지게 하고. 아 진짜로. 전 집에 그것도 사다 놨어요. 뭐야? 바디 드라이기라고. 네? 우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위에 딱 두 발 딛고 올라서면은 밑에서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목욕탕에 있는 그런 건가요? 목욕탕에 있진 않고, 그게 맨 처음에 네. 제가 또 미션으로 왁싱샵을 갔다 왔어요. 와, 네.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는데 네. 하고 나니까는 바로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게 아, 이게 인공폭포구나. 아, 네. 아. 비둘기들 또 너무 더우니까. 야, 물 먹네. 봐봐. 와, 몸 담그네, 얘네. 봐봐, 샤워해. 와. 얼마나 더웠으면 되는데. 뭔가 이런 계곡 폭포 이런 거 보면 되게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네. 인공 폭포라서 네. 저는 이제 저도 근데 이제 그릴레 형님 못지않게 네. 자연 경관 이런 거를 보러 많이 어차피 다녀요. 강원도를 가건 어디를 가건 바이크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면 네. 그런 폭포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또 유네스코 지정돼 있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들어봤죠? 네. 그거 이제 제인 폭포라고 있어요. 제인 폭포요? 제인 폭포. 제인. 거기가 또 기가 막혀. 거기 한번 걸어보시면 엄청 좋을 거예요. 거기가 아마 연천에 있을 거예요. 연천? 예. 차가 없으셔갖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인 폭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밑에 완전 에메랄드 빛이고 한 진짜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인공도 아니고요? 인공도 아니고 자연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제인 폭포라고 있는데 그게 세계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보죠. 근데 비둘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본 거는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네. 여기가 비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먹을 때 교차 먹게 맞나 봐요. 등산객들이 한 개씩 뭐 주는 건가? 가시죠. 갑시다. 아, 시원해. 일로 가야 될걸?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좀 깨운. 네, 깨우네요. 아, 깨운하고 좋아요. 우리가 근데 빨리 내려와가지고 여기 카페에서 차라리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한 잔 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맞네요. 근데 뭐 지금도 괜찮죠. 어차피 뭐 가서 이제 닭도 좀 먹고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커튼님도 키 엄청 크시다. 저 81이에요. 그니까요. 그릴레 형님도 키 크신 편이죠. 여자분 치고. 그런가요? 요즘 막 저 키 큰 사람들이 되게 예쁘던데. 네, 뭐든지 비율이 중요하지 않나. 그쵸. 네. 큰 게 좋긴 하죠. 아, 여기 일로 내려가면 다 왔어요. 코너만 들면 끝. 네네. 아까 거기 나왔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었네. 여기는 아차산성이라는 곳이네요. 처음 봤어요. 나중에 한번 올라가 봐요. 아, 근데 이게 막 터질 방송이 터질 것 같아서. 근데 웬만하면 잘 터져요. 곳에. 웬만하면 잘 되고 웬만하면 잘 서울은 다 잘 되죠. 네. 아, 근데 그 막 좀 그 구간마다 이렇게 계속 터지는 건 아니고 구간마다 좀 터지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저도 서울 올라와가지고 여기저기서 한 좀 많이 가봤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최대한 덜 터지긴 한데 있어 조금씩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이 아주 그 저 망을 제대로 안 깔아놔서 5G 요금은 다 받아 처먹고. 오히려 5G보다 4G가 더 좋다 하던데요. 네, 맞죠? 맞아요. 방송할 때 그냥 4G 쓰거든. 네. LTE 위주로. 맞아. 감사합니다. 땅. 코튼님
선생님은 약간 여름 휴가 계획은 있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최근에 계곡을 갔다 왔어요, 또. 어, 진짜요? 네네. 바이크 타고 이제 그 같은 동호회 친구들이랑 가면은 주변에 막 그 계곡이 흘러요. 이번에 백운계곡이란 곳에 갔는데. 네. 어디 가요? 그늘로. 그늘로. 아, 그늘로? 네. 어. 거기서 이제 물가 있으면은 그냥 빠져드는 거죠. 네. 물 또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어. 갔다 그 여름에 이제 저 계곡 같은 데서 이제 백숙 탁 발 담그고 백숙 탁 먹고 그게 맛돌인데. 숨 많이 차요? 예? 숨 많이 차요? 조금. 아. 조금요. 에이. 아 진짜 저는 원래 약간 일상이에요. 저희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숨 차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내가 예? 그릴레 형님이었으면. 왜냐면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고 뭔가 등산에 있어 나름대로 또 입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날에 저 맞춰 드린 거죠. 왜 이러세요? 아 차는 여기 근처에 있어요? 좀 네, 아까 그 자리로 내려가면 돼요. 야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거 같아. 진짜 시원하잖아. 에어컨 틀어놓은 거 많아. 얼마나 더우면 이게 쿨링포그라고 해요. 쿨링포그. 예, 네, 물방울 뿌려드리는 거죠. 근데 다 쿨링포그가 이제 얼굴로 와야 되는데 대가리 위로만 지나가가지고 하나도 실효성이 없네. 예. 네. 그래도 좀 지나가니까 좀 시원한 거 아니냐? 물도 안 시원한데? 하나도 안 시원한데? 아까 그 자리로 가죠. 아, 왔네요. 이거예요? 네네. 2차, 아, 예, 2차. 2차예요? 네. 오. 하세요. 제가 먼저 타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어컨 좀 만땅으로 올리고. 네. 우리 저 뭐야 안전벨트 차면은 네. 그러고 가는 걸로 하자.